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제발 좀 떠들지 마세요. 왜 문제 푸는데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네. 자, 오늘 양도소득세 좀 기본적인 거 마무리 짓자고요. 자, 요약집 8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아침에 와서 떠들지 마세요. 아, 문제 푸는데 떠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어, 좌우간 특이한 동네에요, 이유야 떠든 간에. 예, 제발 좀 다른 시간에는 떠들지 마시고요. 자, 89페이지 피세요, 요약집. 자, 양도소득세 기본 누름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양도요, 양도. 이 양도는 뭐다? 사업성과 관련이 없죠, 그죠? 예, 사업성과 관련이 없이, 그래서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어,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따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사업성이 있으면 뭐다? 사업소득이 되죠? 예, 사업소득이 돼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납세무자 및 납세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뭐다?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는 무제한 납세무자네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이란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5년. 그리고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것만 과세한다고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자가 들어가면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 개정법이 있네요. 거주자의 정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하면 틀려요. 그거를 수정해 주세요.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 수정해 주시고요.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1년 또는 6개월 이상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납세지는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빚자가 붙으면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게 5년이잖아요. 5년.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에 5년부터 해야 돼요. 5년.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열거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래서 토지, 그 다음 건물,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 부동산상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고 각종 뭐가 있다? 취득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이렇게 주식. 딱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딱 다섯 개는 정리 다 끝났죠, 이거? 지금 이 시점은 딱 끝내야 돼요. 3번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요거. 그러나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임차권은 반드시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국내 거는 등기가 돼야 된다.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를 불문해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취득 권리가 나와 있네요. 그죠? 취득 권리.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2번 취득 권리가 있네요. 취득 권리가 나왔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취득 권리예요. 그래서 2번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중간에 팔았다. 취득 권리예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2번만 조심하면 돼요. 취득 권리 중에.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간다. 기타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타 자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4번만 보면 되잖아요. 기타 자산 1번, 2번, 3번, 4번 네 개네. 그럼 1번은 영업권이네요. 영업권은 반드시 뭐다? 고정 자산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나 분리해서 영업권을 받는다거나 별도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으로서 양도세 가린 건 전부 종합소득세다. 그래서 고정 자산과 함께. 자, 그 다음 2번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네. 이거는 뭐다? 유리한 조건이에요. 배타적으로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91페이지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1번을 설명한 거예요. 이용권 회원권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네. 유리한 조건. 자, 그 다음 2번은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역시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주주회원권. 자관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뭐다? 기타 자산이다. 예,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3번, 4번은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3번 주식 팔았네요. 4번 주식 팔았네요. 어떤 주식이에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를 한다고요. 그리고 밑에 4번도 주식 팔았어요. 그냥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이니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92쪽. 자, 마지막은 이제 뭐가 있나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래. 자, 7번 한번 볼까요? 주식은 다 양도세를 내야 돼요. 딱 하나. 소액주주.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팔 때.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책에 보면 상장법인 주식도 대상이고 2번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대상이라고요. 그러나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다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소액주주는 시장 안에서 팔 때만 과세를 안 하고 밖에서 팔 때나 장외거래부는 다 과세합니다. 딱 하나만. 그래도 박스에 보면 나와 있네요. 소액주주가 시장 안에서 팔 때는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거야. 지금 92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네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2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취득 시기, 의제를 나눌 때 구분합니다. 주식은 절대 섞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손해가 났을 때
결손금을 통산할 때도 1호와 2호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공제 해줄 때, 기본공제할 때도 1호 250, 2호 250, 그 다음 이제 예정신고할 때 역시 1호 2호로 나눠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분할 때는 뭉퉁거려서 하는 게 아니라 1호와 2호로 구분한다고요. 이게 기억나야 세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호와 2호로 나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면 양도를 해야죠. 양도 팔아야죠. 양도.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양도라 그럽니다.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93쪽 보면 왼쪽은 양도로 보는 경우, 오른쪽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딱 두 번만 읽어보면 5, 6월 달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매는 금전을 받으니까 양도입니다. 공경매도 경락대금이란 유상대가가 있으므로 양도입니다. 그리고 교환도 물건을 받으니까 양도입니다. 교환도 양도라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주식을 받음으로 역시 양도가 되고, 그리고 대물변제는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물변제도 양도로 봅니다. 대물변제.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예요.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본다고요.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8번에 보면, 그래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8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할 건가? 재산분할로 받더라도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죠. 위자료는 몇 프로예요? 취득세. 위자료는 유상대가로 보는 거죠? 유상양도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뭐냐?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야. 4%. 위자료는 양도로 보잖아요.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니까 유상에 관한 세율 4%예요 기본이. 자, 그 다음 재산분할은 양도세는 다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물어본다고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특례세율로. 그냥 이런 게 기억나야 세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이게 기억 안 나면 세법 멀었어요. 이번 시험장에 가서 한 5개, 6개 맞으면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게 기억 안 나면 멀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취득세에서 다 배웠잖아요. 재산분할은 2%를 빼고 등기만 과세하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먼 앞에 거니까.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세법도 좀 공부 좀 해줘요.
14일 만에 처음 공부한다. 참 자격증 타기가 참 멀어지네요, 길이.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공부하고 있죠, 그죠? 저 일요일 날이나 둘 중에 하나 잡아서, 그죠? 세법 공시 잘해 주셔야 돼. 자, 그다음 5번은 수용이네. 자, 수용도 보상급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입니다. 강제로 뺏어갔지만 법은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를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감면해 준다고요. 일단은 양도다. 그리고 사업양도도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양도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부담보증이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부담부증이에요. 매년 출제되니까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 부담 많은 부분과 증여. 됐죠?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봅니다. 나머지는 뭐다?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고요. 끝났잖아요, 그죠?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고.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수중자는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딱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고요. 10억 대출을 2억을 깹니다. 끼고 부담부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8억에 대해서는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10억짜리를 2억 받고 파는 걸로 보죠. 그리고 수중자 입장은 10억짜리를 2억 지급하고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럼 이에도 역시 뭐자? 수중자 입장에서는 뭐다?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취득세 내는 거. 그럼 취득세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억. 2억은 유상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고 8억은 공짜이므로 증여. 무상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자에 가면 채무인수액은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무상, 증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내 걸로 만들려면 이거를 알아야지.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취득세. 10억짜리를 2억 주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때는 뭐다? 양도로 안 본다고요. 짜고 하니까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안 보죠? 전체 증여 추정.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입증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 그러나 이 지문도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입증하면 채무는 역시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갖고 양도로 안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위에는 양도로 보죠?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무상은 증여로 가고. 그 다음 2번은 환지 처분이나 채비지 충당은.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환지 처분이 되면 지목과 지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보류된 땅은
양도로 안 봅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업 매각하면 돈을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근데 니은 환지 받는 과정에서 증환지 감환지가 있으면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양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은 별 3개 붙여요. 요거는 개정법이에요. 이번에 3번은 별 3개 붙이라고요. 개정법.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경계선 변경, 이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적을 바로잡는 거라고요. 그럼 바로잡다 보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예, 국가 등이 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법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라 담보로 본다고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될 때는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로 바뀌니까 팔아먹은 걸로 봐요. 양도다. 자, 그 다음 5번은 공유물의 단순이나 재분할은 5대5로 잘라갑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지분, 변동시는 양도로 봅니다. 사륙제로 잘랐다. 그럼 10% 변동이 일어났다. 또는 변경이 일어났다. 항상 양도세는 감소한 자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6번은 소유권 환원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도가 아니다. 매매 원인이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판시에 의해서 무효. 그 다음 신탁 해지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이거지. 7번 단 적법. 적법, 적법 합의에 의해서 해제됨으로써 소유자에게 환원당 그런 이거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7번도 조심해야죠. 적법은 일단은 양보로 양도로 본다.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적법하게 무효가 아니고.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잔금, 청산, 후는 사고 파는 걸로 봐. 양도, 잔금, 청산, 전은 나가리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7번은 뭐다? 잔금, 청산, 후를 얘기한다고요. 자, 8번은 했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은 증여추정이죠. 짜고 하니까 가족 간의 무슨 거래냐? 증여추정. 입증할 때는 역시 뭘로 보나요?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는 7번을 알아야 돼요. 그죠? 7번을 부담부 증여.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보되 3번 개정법이 있어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는데 지장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95쪽. 넘어가면 95쪽 보자고요. 95쪽 양과로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가족 간의 매매 신고는 증여추정입니다. 공짜로 줬다. 추정한다고요.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도 행위로 보아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나오면 입증된 걸로 봐서 양도로 본다고요. 그럼 1번은 뭐다? 경매. 경매로 가족 간에 이전시킨 거는 입증된 걸로 봅니다. 파산 선고도 마찬가지고 3번은 공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번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가족이 취득하면 역시 증명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도 역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기역, 권리이전이나 행사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밑줄 그어 서로 교환했다. 딱 긋고 어디 읽는지는 알고 수업을 지금 들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오늘 못 따라와요 수업. 교환. 그래서 교환. 가족 간의 교환도 뭐다?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당의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밑줄 그어야 소득금액, 소득금액으로 입증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당의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권 재산을 밑줄 그어야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입증했어요. 딸이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 토지를 구입했다. 증명되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거래는 양도로 본다.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역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양도로 본다 그러면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는 뭐다?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받는 쪽은 항상 유상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9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게 끝났네요. 끝났네. 자, 그럼 이제 올라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96쪽. 양도 또는 취득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 6월달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를 요약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확인하는 시점이다. 이론을 배운 거를. 확인.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네요.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돼야 됩니다. 이해를 우리는 뭐다? 보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2년. 하루만 모자라도 과세하고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하면 공제가 들어가나요? 3년. 하루만 모자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일, 이날이 결정되면 이날의 취득가액이 결정된다는 거고 양도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의 양도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헷갈리지 말자. 취득세도 취득일이 나온다고요. 취득세는 왜 취득일이 결정이 돼야 됩니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날짜가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을 헷갈리지 말자. 시험장에 가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제에 보면 취득세라고 나오고 문제에 보면 양도세라고 나와요. 자, 일반적인 경우 이것만 알면 다 끝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확인한다고요. 자, 취득일과 양도일. 그럼 어떤 날이냐? 대금청산일입니다. 이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에요. 즉 잔금청산일. 매도자는 이날이 양도일이 되고 매수자는 나중에 팔 때 이날이 취득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 그럼 첫 번째 이날은 절대로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뜻한다고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 이해를 쓰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오로지 사실상 실제 주고받은 날. 매수자는 이날이 취득일이고 매도자는 지금 양도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대금청산일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뭐다?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금융거래를 해야 돼.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또는 무통
통장 입금으로 왔다 갔다 그래도요, 개인 간에 은밀히 주고받는 거는 세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자, 1주택을 파는데 하루 모자라. 오늘 잔금 주고받았다고요. 오늘 잔금을 주고받았는데 하루 모자라. 하루 모자라니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짜고, 어제 줬다 주장할 수 있죠? 어제 줬다 주장하잖아요. 안 믿어준다 이거지.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불분명하다.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금융거래를 안 했다 이거지. 그럴 때는 뭐다? 확실한 등기접수일로 따진다. 그리고 빠를 때, 잔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접수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꼭대기 나와 있네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네요. 양수자가.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양도세 부가세가 뭐예요? 양도세는 본세고,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부가세. 이름이 뭐예요 이거? 양도세 부가세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잖아요. 그죠? 감면시만. 이거 기억 안 나면 이번 시험에 멀었어요. 아주 기초잖아. 양도세 따라다니는 세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24일이네. 그럼 오늘이 양도일이네. 예를 들어서.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8월 말일까지 해야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근데 이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네요. 그럼 언제 주기로 약정했느냐? 두 달 뒤, 8월 24일 날 주기로 했네. 그럼 일로 가면은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월 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지문이에요. 양도 날짜 따질 때 약정한 날짜는 제외한다고요. 빨리 걷겠다 이거지. 이거를 포함하면 양도세 징수가 늦어진다고요. 그다음 양도 날짜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는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라는 지문이에요.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이상만 공부하면 거의 100점 맞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도 안 읽어보고 14일 만에 뚝 등장했어.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놓고 무슨 점수를 바랄까요? 참 답답하네요. 자, 장기할부. 장기할부네. 장기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을 장기라고 그래요. 양도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절대로 장기할부는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장기니까. 그래서 항상 중빠른 날. 왜 중빠른 날이 들어가나요?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녀석은 인도를 먼저 해주고 어떤 녀석은 등기를 먼저 해주고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자,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수용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역시
대금 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역시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애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해서 반항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괘씸하니까 수용 보상금을 공탁해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근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밑줄고 소송이 들어가야죠. 완전히 불복하는 거야.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입니다. 그래서 소송자가 들어갈 때는 중빠른 날을 못 써요. 소송 중에는 양도세 징수를 못한다고요. 판결이 결정돼야 양도세 징수를 하죠. 그래서 소송자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중빠른 날을 쓰면 안 된다. 소송 판결 확정일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상속 증여. 왜 나왔을까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증여도 항상 팔았잖아요. 양도세는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어떤 날이에요?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에요.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받아야 세무서가 믿어줘요. 그러나 증여는 주의하자.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계약일. 지금 양도소득세예요. 지금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구분하자. 그 다음 자가건설한 건축물이네. 허가받았다.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나머지는 읽어보고. 그 다음 무허가는 사용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고. 자, 그 다음 완성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고,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효취득 부동산도 조심하자.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시효 완성일. 그래서 증여와 시효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취득세는 뭐라고요? 시효가 완성된 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환지받은 토지를 팔아먹었네요. 권리면적만큼 받고 팔았을 때는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 전. 다만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증가는 취득이고 감소는 양도입니다. 청산금을 주고받아요. 어느 시점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차가 들어가고, 증가 감소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자, 그 다음 무효. 무효받은 부동산을 항상 세법 문제를 풀을 때는 판 거예요. 판 거.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밑에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네요. 지금 우리는 보유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더라도 돈을 받아야 소득이 귀속됩니다.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에요. 보유기간 물어볼 때는.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를 받는 경우도 허가일하면 안 돼요. 대금을 청산한 날. 왜?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네. 취득시기 의제 나왔네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 시기 의제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잖아요. 1호와 2호로 나눈다는 것. 나왔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그래서 왜 1984년으로 시작할까요? 기준시가가 8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시작이 84년이에요. 그래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취득식이 나왔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97쪽. 97쪽. 자, 2번 한번 봐요. 2번. 아,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뭐다,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전 취득일이고, 금방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 전. 아,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잖아요. 팔아먹었다. 그럼 취득일은 옛날로 돌아가요. 재개발 재건축 전. 자, 그 다음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는 승계취득자입니다. 승계취득자는 잔금을 줘야죠. 잔금지급일이고, 당첨된 자는, 원시취득자는 분양권을 당첨해서 전매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시취득자는 잔금지급일을 못 써요. 잔금 안 끝난 거니까 당첨일. 그러나 승계취득자는 원시취득자에게 잔금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3번은 경락이네. 경매대금 완납일. 그 다음 4번은 어음이네. 어음은 결제일. 절대로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자, 그 다음 5번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 개를 동시에 팔았다고요. 분명하지 않을 때는 먼저 취득한 거를 먼저 판 걸로 봐요. 동시에 팔았다. 그럼 양도 날짜가 헷갈리니까 뭐다, 먼저 취득한 거를 먼저 판 걸로 본다. 나머지는 봐주시고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이해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칙은 대금 청산일. 계약상이 아니라 실제.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양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 날짜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뭐다? 양도세 징수가 늦어짐으로. 그럼 나머지는 쭉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다? 취득세와 양도세죠? 증여와 민법상 시효 취득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라요. 취득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있다고요. 왼쪽에 시효취득 부동산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환지받은 토지 전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무효 그 자산의 당초 과거로 돌아갔죠. 그래야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과거의 취득일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요. 어디로 가느냐면은 양도세 계산 구조로 들어갑니다. 109페이지. 109페이지로 보자고요.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정리를 해야 돼.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108페이지 나와 있어요? 거기다 적어요. 엉뚱한데 적지 말고요. 자, 출발은 양도가액입니다. 우리가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똑같은 용어 기억하고, 그 다음 취득가액을 공제받고, 그 다음 보유 중에 나간 거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고 양도비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오나요?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필요 경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빼도 된다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우리는 기타의 필요 경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번 빼도 되고 한 번 빼도 되고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도 되고 그다음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잘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나와요. 그 다음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돼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은 이제 기다리던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느냐, 세율.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산출세액.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감면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감면받으면 세금을 쭉 이렇게 계산해요. 감면받으면 신고에 의해서 쭉 세금을 계산해서 감면은 여기서 빼준다고요. 이렇게 없으면 말고 있으면 감면은 세금 계산을 원리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요. 이 과정을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뭐다? 납부도 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신고 납부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칠판 지우지 마세요. 자, 그럼 보자고요. 양도차익은 있다 하고, 그럼 가장 기본이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기본이 뭐다? 기본이 딱 세 가지죠? 장특공제는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세법을 배웠다면 기본은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토건,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줍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공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줍니다. 자산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세 개가 기본입니다. 이게 기억 안 나면 세법 먼 거예요. 항상 팔 때마다 계속 해준다. 여기에다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공제는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아니라 기본적이니까 모든 양도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기억이. 자, 그 다음 보유기간을 안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모든 양도자산. 그럼 기본공제는 공제를 소득별로 하는 거예요. 소득별로 각각 각각 연 250. 그럼 여기에서 소득별은 뭐다? 나왔잖아 저기. 기본공제 2로 2호로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기본이다. 단 공통사항은 뭐다? 공통사항은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줘.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준다고요.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살 붙여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자, 109페이지 봤어요? 자, 넘기지 말고요. 지금 뭐 설명했나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이제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원칙은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에도 실지거래가액. 요에도 실지거래가액. 요에도 실지비용. 이러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로 증명합니까? 매매계약서로 증명해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뭘로 증명합니까? 영수증 등으로 증명한다고요. 이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또는 인정을 못 하잖아. 왜 확인이 안 돼요? 매매계약서가 없어졌어. 왜 인정을 못 해? 실지비용을 엉터리로 막 적었어. 인정을 못 하죠? 그럼 인정을 못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떤 가액을 갖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추계결정가액, 추계결정가액, 추계결정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추계한다고요. 추계결정 또는 경정가액. 이렇게. 그럼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매감기 딱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돼요.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게 기초야.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순서 양도가액을 몰랐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몰랐다 매감환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잖아요.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충 계산, 대충 계산 공제를 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럼 대충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 시기.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한다. 이렇게. 그 시기잖아. 그래서 세법 점수가 나오려면 특강 자료를, 지금 수도권에서는 특강 자료를 하루에 한 번, 30분씩만 봐. 그래서 10번 이상 특강 자료를 봤어요. 자꾸 반복하면서. 그래야 눈에 들어온다고요. 잠깐 14일 만에 처음 봤다. 특강 자료를 수없이 보라고요. 계속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다음 주는 특강 들으신 분 특강 자료 갖고 와요. 뒷부분 내가 다시 해설해 드릴게요. 특강 들으신 분 다음에 올 때는 점심 먹고 한 2시간만 더 하자고요. 특강 들으신 분은 내가 계속 2시간 이상씩 더 해줄게. 알아들었나요? 3번 만점 맞게끔. 중요한 거는 계속 봐야 돼요. 특강 자료를.
들으신 분은 꼭 다음 주에 점심 먹고 가지 말고 교실로 들어오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한 번에 봐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특강은 원래 그래요. 계속 반복해줘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라고요. 그럼 부동산은 공제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특강 들으신 분. 부동산은 몇 프로? 특강 들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 기억할 거는 해야죠. 그죠? 아, 진짜로 가면 4% 공제받잖아. 짜가로 가니까 몇 프로 공제받는 거야? 3%. 아, 이런 거 기억할 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떠들지 마. 절대 하고 놓으면. 그냥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무슨 옆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책 뒤지고 뭐 뒤지고 실력이 늘겠냐고 솔직히. 아, 문제를 10개 주면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이거를 못 푸는가. 그럼 얼마요? 식을 알아야지. 계산공제.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방법이다. 추계 결정할 때만. 짜가 짜가 짜가. 얘는 진짜 진짜 진짜. 쉽게 나올 때는 순서. 그죠? 매감기,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은 뭐가 확인이 안 될 때만 쓰는 거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최근 거만 쓰는 거야. 최근 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만 쓴다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지우지 마세요 이거. 쉬어요. 제가 지울게요.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여기 갖고 이제 수업을.